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먼저 2022년 1월 28일 신년 하례 원래의 예배가 임찬양 목사님 심호하시는 팔복교회에서 이루리 목사님 사회 대표기도 김영봉 목사님, 봉헌기도 김하영 목사, 특송 도기포 목사님, 봉헌송 강정남 전도사님, 설교 회개하면 회복이라는 주제로 조정한 총련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한명기 목사님의 건명과 이정현 목사님, 김찬미 목사님의 축사 후 강영준 목사님께서 또한 임찬양 목사님의 격려사가 있었고 손대영 목사님의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후 박구목 대표회장님 사회로 진행이 되었고 박형근 집사님의 찬양 인도와 김남석 목사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수아 목사님의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김지영 목사님, 박선자 목사님께서 세부찬을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몸찬양 김지혜 목사님, 색소폰 연주 이병광 목사님, 난타 김찬미 목사님, 서은순 장로님, 또 영상 김영봉 목사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재정 보고를 하겠습니다. 수입 내역은 감사 헌금, 회비 또한 이월금 총 합계 119만 8,984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1월 28일 식사 대금으로 289,000원, 팔목비에 감사 5만원, 영상 촬영 3만원, 현수막 대금 3개 합해서 27,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출 합계가 46만 6,500원입니다. 현재 잔액은 73만 2,484원입니다. 이와 같이 보겠습니다.